안녕하세요. 스타부동산 이 과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뜻과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집주인과 연장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묵시적 연장 계약 또는 계약갱신권을 통한 연장 계약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연장이 이루어지냐에 따라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갱신권에 의한 연장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만, 묵시적 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만약 최초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되었다면, 이 묵시적 갱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1회의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위한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된다면, 세입자는 해당 집에서 4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묵시적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유한 1회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세입자는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6년 거주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에서도 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된다는 점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은 기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갱신 청구권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한 연장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계약갱신 청구권은 그 집에 한 번만 쓸수 있기 때문에 2년 살고 연장해서 2년 더 사는 이른바 2 플러스 2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갱신권을 사용했을 때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로 이내로 인상이 제한된다는 점 아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2에서 6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문자, 이메일, 내용 증명 등 방법에 제한은 없지만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임대인도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9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9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조항인 8번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조항으로 임대인은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려는 경우에 그 임대인에는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포함되는 경우인데요.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